왜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왜 교회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이 세상에 흘러넘쳐서 그 충만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내가 받았으면 충만은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간직하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 그 충만을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심지어는 저 만물에게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의 충만을 흘러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흘러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피난길에 올랐지만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로 충만했던 사도들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아가서 모든 일을 죽게 하되 됐습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까지 용서했어요.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돼서 순교했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로 충만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충만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만 간직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충만함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충만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충만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이에요. 충만은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감출 길이 없어요. 충만은 감추어지지 않아요.